자, 이제 325페이지 2번의 개송입니다. 이 시에 보현보살 마하설이 이 자공적으로 부성 열의 위신 지력하사 보관 일체 중회해하고 적설 송원하니라. 그때의 보현보살 마하설이 자신의 공덕으로 다시 열의 위신력을 받들어 모든 회중들을 두루 살펴보고 나서 개송으로 말하였습니다. 불서 장엄 광대찰이 등어 일체 미진수 언을 청정불자 실 만중하여 우보 사이 채 묘법이로다. 부처님이 장엄하신 넓고 큰 세계가 일체 미진수와 각건을 청정한 불자들이 그 안에 가득하여 불가사의하여 가장 미묘한 법을 비내리도다. 우리가 이 우주와 세계는 무한히 넓고 또 아름답습니다. 뭐 우주든 세계든 그 수연은 아주 작은 먼지와 같이 헤아릴 수가 없이 많습니다. 이 모두가 부처님이 장엄하신 어떤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는 청정한 불자가 가득하고 있는데 부처님은 불가사의하며 가장 미묘한 화엄경을 장마철에 소나기가 퍼붓듯이 내리붓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놓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눈에 보이고 또 귀에 들리고 감각으로 느껴지는 일체 현상들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깨어있는 안목으로 바라보면 경전의 말씀처럼 여법할 뿐입니다. 여어 차회 견불자하야 일체 진중실 여시하니 불신 무거 영물에 호대 서유국토 개명현 이로다. 이 회중에 부처님이 앉아 계심을 보듯 모든 먼지 속에도 다 그러하나 부처님의 몸은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으며 모든 국토에 다 나타나셨네. 환경의 이제 세주 묘원품은 부처님이 처음 정각을 이루신 부따가야의 법보리도량 보리수나무 아래 금강보좌에서 설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온 우주 법계에 똑같이 설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2700년 전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제 이루신 그 순간에 또 설해졌었고 또 동시에 시작도 없고 또 끝도 없이 무시무종으로 설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상설 변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장소에서 설해지듯이 온 우주 법계에 먼지마다 모두 그렇게 변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도 법회의 어떤 청중도 오고 가고 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부처님은 오지도 않고 또 가지도 않으면서도 모든 세계 또 모든 국토 모든 회상에 다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주 법계가 부처님과 법회 청중이 설법과 청법의 이제 현상이다라고 그렇게 밝혀놓았습니다. 현시보살 소수행인 무량치지 재방편하시며 급설난사 진실리하사 영제불자 입법계로다. 보살이 수행하는 바 지어나가는 한량없는 방편을 나타내 보이시며 생각하기 어려운 진실한 이치를 연설하여 모든 불자들을 법계에 들어가게 하네.
부처님께서는 그 법 보리도량 그러니까 보리수 나무 아래에 금강 보좌에 앉아서 상설 변설 하시면서 무엇을 설하시는가? 보살의 수행계인 신해 행정과 또 십신과 십주 십행 십패양 십지 등각 묘각 이 52 등을 또 설하시면서 그 모든 계이마다 한 계의 계이마다 십바라밀과 또 온갖 조도법을 그와 같은 지위에 나아가는 각가지 방편을 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불자들 하여금 진리의 이제 세계인 법계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그 이 함경은 모든 어떤 그 편집된 것이 십바라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편집이 됐고 또 결과적으로는 이 보현보살이 행을 하는 것은 십바라밀 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함경을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방편, 원, 역, 지, 이 십바라밀를 항상 잊지 말고 우리가 그 십바라밀을 수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공부한 보람 있고 불자로서 또 당연하게 할 그 어떤 그런 의무입니다. 출생화불여 진수하사 보응군생 심소욕하시며 입심법계 방편문하사 광대무변 실계연이로다. 화신 부처님을 먼지 수처럼 나타내어 중생들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에 늘 영하시며 법계의 방편문에 깊이 들어가도록 넓고 크고 거지없이 다 연설하시네. 부처님의 그 세 가지 몸, 즉 이제 삼신 중에 화신의 부처님을 천백억 화신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어찌 우리가 뭐 천백억 화신뿐이겠습니까? 아주 작은 먼지 그 수만치 많은 것이 부처님입니다. 그 많고 많은 화신 부처님은 모두가 중생들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에 널리 응하여 주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놨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한 부처님 뿐만 아니고 또 중생의 마음이 변할 때마다 또 새로운 화신 부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중생에게 필요한 부처님만 하더라도 아주 헤아릴 수 없이 많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넓고 크고 거지없이 연설하신다라고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여러 명호 등 세관하사 시방국토 실충근이라 일체 방편 무공과사 조복 중생 계이구로다. 여러 명호를 세관과 같게 하여 시방국토에 다 충만함이라 모든 방편을 헛되이 지나치지 않으시고 중생들을 조복하여 때를 여의게 하네. 그 함경에는 이제 여래의 명호만을 소개한 여래 명호품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뭐 여래 명호품에 나오는 명호들은 아주 그 작은 어떤 그런 하나의 사례에 불과한 것입니다. 실은 중생들과 세상의 어떤 숫자와 같이 부처님은 시방 세계에 가득하게 그렇게 이제 많이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백억 화신이라 그랬습니다. 그 많고 많은 이름들이 결국 이제 헛되지 않고 중생의 번뇌에 이제
때를 다 소멸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때라는 말은 업장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불어 일체 미진 중에 시현 무변 대실력하사 실자도량 능 연설하사대 예불 왕석 보리행 이로다. 부처님이 모든 먼지 속에서 거지 없는 큰 신통의 힘을 나타내 보여 모두 도량에 앉아 연설하시되 부처님의 지난 옛적 보리행과 같게 하도다. 먼지 먼지마다 모든 부처님이 계시고 또 그 부처님마다 모두 거지 없는 큰 신통력을 나타내 보이신다고 하였습니다. 그 신통이란 붓다가야 이제 법 보리도량 보리수 나무 밑에 앉으셔서 함경을 연설하시는 것이 됩니다. 또 이와 같은 사실은 부처님이 옛적에 닦으신 보리행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삼세 소유 광대법을 불연염중 개시연에 피제 성계 일체사 하사 부사이 지 무불로로다. 과거 현재 미래의 광대한 것 동안 부처님은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고 무너지는 모든 일들을 다 나타내 보이사 불가사의한 지혜로 다 알도다. 부처님의 이제 불가사의한 어떤 지혜는 모든 시간과 또 모든 공간과 함께 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하기 때문에 모든 시간에서 모든 공간이 성주개공하는 일들을 다 나타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모든 시간 또 모든 그 공간이 그대로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지혜라고 말씀해 놨습니다. 불자 중해 광무한이여 욕공 청량 재불지호대 재불 본문 무유변하여 능실요지 심위난이로다. 불자 대중들의 모임 넓고 무한함이여 다 함께 모든 부처님의 경기를 청량하려 하나 모든 부처님의 법문 거지 없어서 능히 모두 알기란 심히 어렵네. 오늘의 세계에는 이제 불교를 뭐 믿는 사람도 많고 또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같이 이제 부처님의 어떤 경기를 알고자 하기 때문에 불교를 믿고 또 불교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러나 그 부처님의 그 법의 문은 아마 무한하게 광대하여서 그 누구도 끝까지 궁구하여서 다 아는 이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놨습니다. 불려허공 무분별하시며 등진법계 무소위하사대 화현주행 미부지하사 실자도량 성정각이로다. 부처님은 허공과 같아서 분별이 없으시며 진여법계와도 같아서 의지함이 없어서 화현으로 두루 다니심이 안간데가 없어 도량마다 모두 앉아 정각을 이루셨네. 부처님은 이제 허공과 같아가지고 온갖 차별한 현상에 대해서 아무런 분별이 없고 차별도 없다라고 말씀해 놓았습니다. 또한 진여법계와도 같아서 어디에도 의지함이 없이 홀로 드러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백억 화신을 나타내어서 가지 않는 데가 없다. 가는 곳마다 모두가 도량이며 또 도량마다 다 정각을 이루신다고 밝혀놨습니다.
불이 명은 광선창하사되 일체 제지 계명료하야 보현 일일 중생전하사 진여열의 평등법이로다. 부처님은 민영한 음성으로 널리 선양하시어 낱낱 중생들을 앞에 널리 나타나서 열의 평등한 법을 모두 주시네. 불교에는 수많은 이제 경전이 있지만 우리가 배우는 하엄경과 같이 그 뜻이 깊고 미묘하고 아름다운 경전은 단연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살의 수행 계의들을 그처럼 또 자세하고 아주 친절하게 밝힌 것도 하엄경 외에 다른 경전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하엄경은 인류가 남긴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우리 불교 학자들은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중생들을 이제 위한 것이라 낱낱 중생들 앞에 나타내어 열애의 평등한 법을 다 주신다라고 이제 말씀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보현보살이 부처님을 이해하고 깨달은 내용들을 찬탄하여 개성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일체 또 다른 대중들은 각자 이제 한 줄의 득법과 한 개성으로 표현하시나 보현보살만은 무려 10가지의 해탈과 10개의 개성으로 그렇게 자세하게 아주 많은 것을 해놨습니다. 오늘 이제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